무슨 심려지가 없냐면 기후 지역이 있는데 뭘 가진 낮은 계곡을 가진 그들 사이 낮은 계곡을 가진 기후 지역이 뭐 하는 경우에 있냐면 더 높은 종의 풍요로움을 가졌던 경우에 있죠. 뭐보다 둘러싸는 지역보다 왜 평지에 그죠?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있기 때문이죠. 뭘 있기 때문이야? 다른 환경이 있기 때문이죠. 각각인데 어디에 있는 거야? 그 자신의 특징적인 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에? 종에. 한 가지에서 있는데 뭐에 있는 거야? 다른 기후존이 있죠. 산에. 그러나 단지 하나의 기후존만 있는 거죠. 어디서는 평지에, 낮, 저지, 평평한 저지에서는. 예를 들면, 네, 여기에서, 아래쪽에 여기에서 많은 다른 식물의 종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같은 산에서. 그러나 디스팅트가 원래 구별되는 엘지 고도인데 이거 뭐라고 했지 아까? 무슨 구별된 고도 뭐지? 별개의 고도? 별개의 고도에서 각각의 종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 자신의 기후의 옵티멈 최적 조건에 있는 거죠. 아, 이것도 다 생각해버려. 분석부터 생각해버렸네. 아무튼 유사한 다양성, 종의 다양성, 종의 구성의 다양성, 고도에 따른 그것이 발견되어 있죠. 어디서? 여기에서. 그리고 실제로, 네. 어디서? 거의 어떤 세트의 높은 산에서도. 단순히 뭐 때문이냐면, 있기 때문이죠. 뭐가 있기 때문이야? 다양한 기후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매우 지역적인 규모에서도 다양한 랜드스케이프 풍경이 가질 수 있는데 뭘 가질 수 있어? 마이크로 클라이미틱 어떤 차이? 미세한 기후의 차이를 알수 있는 거죠. 근데 뭐랑 덧붙여지는? 종의 풍부함과 덧붙여져서 기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